자, 유튜브, 트위치, 아그드랑. 다시 내가 지금 각을 세웠거든. 아, 이번에 할 게임이 1986년에 코나미에서 발매된 서커스 찰리예요. 아, 이전의 상황은 내가 말하기가 뻘쭘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아, 한 번도 안 서고, 어?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거잘 보란 말이야. 아이씨, 아, 이게 안 돼. 와, 씨, 내가 이거 타이틀까지 거창하게 달아놨는데 이거 켜놔 못하면은 맞냐 맞구냐 그게? 아, 그건 있고, 어? 아, 잊은 건 잊어. 잊고 하는 거요. 나 갑시다. 이야기 하는 거야. 나 너무 겁막. 뛰었잖아 아까는. 와, 환장하겠네. 나 지금 말리는 거니? 와, 골 때리네. 와, 돌아버리겠네 진짜. 왜 이러지? 와, 아, 내가 말 타기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 아,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쟁이들이 이상하게 오해할 거야. 내 몸이 움직인다는 거는 내가 당황을 한다는 거거든? 난 당황 안 했어. 이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나는 그 리액션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이씨. 아, 미치겠네. 와, 한 마리 생겼네. 말해서 안 죽으면 되는 거지, 그지? 맞죠? 점프! 아, 그래, 쉽구만. 응? 아,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야. 근데 이거 시간 모자랄 것 같은데, 약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려웠는데? 그렇지. 오, 잡았다! 오! 오! 안녕히 아이고! 아, 미쳐버리겠네. 아, 네,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이게 뭐라고 내가. 아, 다시 찍기 귀찮다고! 아, 나. 아. 못이겠네. 아, 귀찮아 죽겠네. 아, 진짜. 아이씨. 아, 짜증나. 아, 실화냐, 진짜. 아니, 한 마리도 안 죽고, 저기 5탄에서 공부하는 게 답인데. 아, 짜증나. 그래도 플레이 타임 자체가 얼마 안 걸리는 게임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야, 씨, 이거 만약에 원트에 다시 더 찍으려고 해서 봐. 얼마나 귀찮은데. 짜증난다. 원숭이는 바로 넘어가면 다행인데, 못 넘어갈 경우에는 한번 무조건 사야 돼. 저기다. 저 구간에서. 아이씨, 짜증나. 아이, 짜증나. 아이.
아, 한 마리 아까 죽겠네. 예비도 남겨둬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건너뛰기 돼. 만약에 공이 좁은 간격으로 붙어 나오면 건너뛰기 돼. 보너스! 보너스를 받아서 다행이야. 오이씨 숨쉴 뻔했네. 다시 오타 심기일전으로 간다잉. 심기일전으로 간다 진짜로. 그냥 속도를 올리고 타이밍을 맞춰서. 그렇지. 아 그래, 저 정도 각도에서 왔을 때에도 점프를 해도 넘어가는구만. 그렇지. 아 그래 이거지. 각도가 왔을 때 둘. 그렇지. 아 반야맨이, 반야맨이야, 반야맨이야. 괜찮아. 아직 두 마리가 더 괜찮아. 30m인데 두 마리가 더 남아있다. 괜찮아. 어 좋아. 20m야. 아, 아우 좌. 좌. 어 좌. 우 점프. 아 그렇지. 우 좌. 우 점프. 아 바니맨이야. 좌, 우, 좌, 우, 아, 한 번 더, 한 번 더, 좌, 우, 점프! 와, 바니맨이야. 아, 얘 똑같잖아. 얘는 똑같거든요? 뒤에는 곱하기 5로 반복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서커스는 일단, 아, 내가 지금 게임 오버 두 번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일단 저기 일단 어떻게 켜망 봤어요. 이거는 뭐 사실 각도제기가 까다로운 맵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할게요.